됐어요. 여기서 살살 가요. 쭉 커브 틀고 여보 마지막에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할머니 가십시다. 하루 24시간 자석처럼 꼭 붙어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같이 자전거 타시고 같이 손잡고 다니세요. 하지만 어떤 때 미울 때도 있어요. 길어진 맛도 없어요. 아이고, 그 정도 돼봐도 오두번 만들어. 여기 4까지만 해 놓아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해야 행복한 동갑내기 부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온이 제법 내려간 11월의 아침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택견 운동이 한창인 사람들. 그 속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 정창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세요. 제일 어려요, 여기서. 넷! 접속. 이렇게 무릎을 안 구부려지면 무릎 다치세요. 야, 어려운 것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아내 정혜 할머니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부부끼리 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남자분들은 많으신데요. 가끔은 이렇게 대련 동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이러다가 싸움이 나면 어떡해요? 아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낚시거리 좀 배우셨죠? 특견을 하시면 건강에 네?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물론이죠. 그리고 정신통일도 되고 아주 좋아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 즐겁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운동은 끝이 나는데요. 해차! 대견!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아침 운동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팔 뻗고 앞으로 가고 쭉 가고요. 자. 쭉 가고, 또 쭉 가고. 자전거 운동을 할 때면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 뒤에서 보조를 맞춥니다. 감독해요, 감독. 근데 요즘은 감독 받지 않으려고 그래. 잘 타니까. 그리고 야단 붙여요. 어떤 야단이요? 예,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야단은 뭐. 여보, 이쪽으로 틀어가. 여보, 마지막에 이쪽으로 틀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할아버지의 사랑의 잔소리가 끊임이 없네요. 천천히 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가벼운 체조 운동부터 고난이도의 허리 운동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꾸만 굳어져요. 근육도 굳어지고 뼈도 굳어지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동작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게 때문에 근데 우린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고 다시 여기서 운동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가고 이런 운동을 하루 매일 한 시간 이상 하고 오후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한가 봐요. 예. 어깨도 그렇고 이 다리 관절 이런 데를 주물어주거든요. 사실 정혜 할머니가 1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부부의 운동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고강하네. 됐어요. 돈 줘. 할머니, 네. 할아버지께서 자상하세요. 네, 자상해요. 진짜. 걔들이 불만이 그거야. 우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그런 소리예요. 옛날에는 완전히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하기에 제법 긴 시간의 운동도 즐겁기만 합니다. 한참 후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곧장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쉴 틈도 없이 어딜 가나 했더니 집 근처에 위치한 부부의 텃밭에 당도했습니다.
무 신고, 도라지 신고, 그 다음에 부추 신고, 그 다음에 저기에 상추 있고, 파 있고, 마늘 심어 놨고, 붙어 있는 거 있던데. 여기. 흙에서 자라는 채소 종류는 대부분 이곳에서 직접 길러 먹는다는 부부. 하나만 뽑으면 돼. 이곳이 부부의 전용 식료품 가게인 셈이죠. 와, 할머니, 어, 크네요. 아저씨 같이 생겼다. 네? 이렇게 잘 생겼어, 아저씨. 할아버진 뭘 따고 계신 건가요? 아주 박하차 먹으면 맛있어요. 냄새 맡아 봐요. 어, 냄새가 냄새 나잖아. 네. 어떻게 해서 드시는데요? 이거 꼬차 끓여 먹는 거예요. 텃밭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박하까지 기르는 창조 할아버지.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자연하고 접촉이 되고 흙하고 접촉이 되고 공기 모든 것이 다 자연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얻어다가 먹고. 그리고 여기 나오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에 안 가고 싶대요. 밭에 나오시면. 어떤 때 미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일을 대충대충 하고 할머니는 너무 깐깐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 말은 그렇게 해도 부부의 호미질 장단은 죽이 척척 맞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물통을 챙겨 또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자운대라고 그러는 데 가서 우리가 생수를 떠와요. 아, 먹는 물. 네. 그래서 우리는 시중에서 파는 그 음료수, 그건 일체 안 사먹고 우리가 1년 내내 떠다먹어요. 이번에도 역시 할머니가 함께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이곳 샘터를 들린다는 부부. 1년 12달 이렇게 나와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이곳에서 물을 길러 먹은 지 벌써 10년째라고 하는데요. 한 번을 마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 물 맛 좋아요. 자, 할머니 물 한 잔 하세요. 아까 먹었지만 더 먹어야지. 그런데 두 분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시네요.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서로 존댓말을 써주는 거에 부부간의 예의요. 서로 존경한다는 그것도 되고 여러모로 해서 반말하면 뭔가가 소외되는 기분이에 대해서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호 써요. 서로 간에. 아, 존댓말은 60년간 서로 맞추며 살아온 동갑내기 부부만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 웬일로 할머니 혼자 계십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밭에 갔어요. 심부름 시켰어요, 이거. 여야 부채 좀 빨리 저기 뭐야 채취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대. 알았어. 그러고 나가더니 하뭉쳐서요. 잠시 후 심부름 갔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 이제 가죠. 어떡해. 결국 할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맙니다. 네, 알겠어요. 텃밭에서 가져온 부추 손질은 할아버지 담당인데요. 부추를 꺼내고 보니 제법 양이 많습니다. 덩달아 할아버지 손도 빨라집니다. 영양 부추인데 이제 금방 피어가지고 와서
이걸 오늘 저녁에 먹여야 되니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다른 요리하고 있고. 그 사이 낮에 뽑아온 무로 만든 무채 반찬은 완성됐고 이제 전을 접시에 담기 시작하는데요. 눈치 빠른 할아버지인 재빨리 상차림에 나섭니다. 상에 차려지는 반찬들이 하나하나 정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그냥 막 넣는 것보다는 넣으면 아무래도 정결하게 넣으면 사람의 기분이 다르지. 야, 건배. 예. 축하합니다. 저... 오늘을. 오늘의 주요 반찬은 직접 재배한 토마토로 만든 하이라이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은 부부 둘만이 누릴 수 있는 허사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먹는다면 이렇게 정성 들여서는 안 해먹어. 내가 만들어 먹으면 남편은 그래서 하지. 근데 결국 나도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더불어 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틀림없어. 내가 혼자서 있던 서수 아마 나가서도 많이 먹어야 될 거고 뭐 자취해서 먹든 굶든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할머니가 이제 딱 결혼해가지고 부인으로 들어와서 모든 가정을 챙기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그 돌봄의 혜택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 비결이 된다는 부부. 당진강을 닦아요.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부부의 하루는 또 저물어갑니다.